안녕하세요. 이재빈 해님입니다. 뇌 사장님께서 간만에 라면 가게 오픈하셨습니다. 우리 맨께서 오늘은 신라면을 택하셨습니다. 일단 기본 아무것도 안 들어간 것. 와우. 알겠어요. 매콤했냐? 면발 무서워. 신라면이 김치랑 확실히 좀 잘 어울리긴 하네요. 콩나물? 콩나물 넣어서 내가 먹어봤던가? 근데 콩나물 향이 진짜 이거는 마늘 넣었나봐요. 향이, 마늘 향이 확 들어왔어요. 역시 마늘이야. 이거는 찐 국물이기 때문에 밥을 살짝 저는 다 많은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뭉탱이로 이렇게 퍼먹는 거 좋아합니다. 수란 스타일의 계란과 파가 들어갔네요. 지금 살짝 저는 약간 이렇게 해서 먹는 거 좋아하는데 이렇게 해서 쩍쩍 틀려서 면을 이렇게 누린자 이렇게 섞어서 그럼 조금 덜 맵긴 해요.
감사합니다. 오, 근데 국물 너무 맛있다. 국물이 청양고추의 그 향이 나는데 맛있긴 맛있어요. 매운 거만 빼면. 청양고추 향만 있었으면 좋겠다. 먹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칼칼해요. 어, 매워가 아니라 칼칼한 느낌. 아, 우. 분식집 스타일. 아, 국물 맛이 또 이게 있죠. 이게 바로 신라면 맛이어서 맞아. 진짜 익숙한 맛. 맞아. 너무 익숙해. 너무 맛있다. 신라면은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과 파를 집어넣으셨다고 하시네요. 면발 보소. 아, 양송이, 양송이. 응? 표고인 줄 알았어? 어, 괜찮아요. 근데 이것도 좋아요. 어, 식감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오, 만두. 오, 계란도 넣으셨네. 만둣국인데? 벌써 만두 맛이. 완전 만둣국이네? 진정한 표고버섯이 들어가 있네요. 저는 오늘의 원픽은 버섯인 것 같아요. 깔끔하고
네. 마지막 라면은 떡을 좀 넣어달라고 제가 요청했습니다. 이거 먹고 건면 먹으면, 신라면 건면 먹으면 맛이 많이 다를까요? 궁금해서 먹는 거예요. 국물 먹어보겠어요. 와, 건면 이거 사과 국물이, 건면은 사과 국물 아니지 않아요? 블랙이, 그죠? 근데 왜 이렇게 진한 맛 나지? 뭔가 굉장히 진한, 진함이 있는데? 난 오히려 더 가벼울 줄 알았는데 진해가지고 놀래가지고. 너무 잘 끓이셨다. 면발 쫄깃쫄깃해. 맛있어. 시원하네. 저 건면이 조금 더 짜요. 이게 훨씬 더 맛있던데? 언니 후식 먹어주세요 제발. 그러면 후루룩 먹을게요. 네, 최종 라면 건면이고요. 제가 버섯을 좀 넣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아주 맛있게 먹었네요, 오늘도. 아이스크림 후식 갖고 올게요.